열심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냐고! 쉬움! 체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쾌적한 진행을 원하는 캐주얼 게이머들 위한 쉬운 난이도입니다. 상여자 망해도 쉬움으로 가자고? 에이, 그래도 스트리머 가오가 있지. 쉬움은 에이, 전설은 어차피 기억 못하는데요. 가오가 밥 먹여주나요? 근데 저는 뭐 애초에 쉬움으로 할 생각이어서. 하하! 가오? 그게 뭔데? 가오! 나오! 자오! 마오! 알바람? 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잘 들려. 아빠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 생겼어! 시계? 응! 완전 커다란 시계야! 진짜 신기해! 아빠가 갖다 놓은 거야? 아빠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산나비? 산나비가 뭐야? 딸!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응?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 안 들려! 히히! 아빠! 근데 이 시계 고장났나봐.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내 말 들려? 딸! 젠장! 와! 어떡해? 딸 죽은 거야? 산나비가 뭔데? 네가 산나비에게 판 폭탄, 그게 모든 걸 앗아갔지. 폭탄? 그건 그냥 사업이었어. 아무 감정 없는 그냥 사업. 사업? 그 폭탄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면 미안해. 전부 보상할게. 보상? 돈? 내 돈!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추적 당할 일 없는 깨끗한 현금으로. 누구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치워. 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산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본부에선 선배님께 작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나비로 실제를 만난 사람은 선배님 뿐이니까요. 내가 만난 적이 있나봐. 아주 위험할 겁니다. 생각할 시간 하루 드릴 테니 맞겠다. 진심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먹통인뎁쇼? 어이. 젠장. 시작부터 단단히 꼬였군. 그럼 어떡합니까? 에? 이거 뭐야? 준장님 왜 불러? 준장 바빠 지금. 이건 뭐예요? 내려가는데? 아,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내려가길래 맵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같이 이동을 안 해주더라고. 그때 느꼈죠. 내려가면 죽는 거구나. 아파요. 잠깐만. 올라가자. 잡아. 아파. 시계가 아팠어. 뭐야, 하나 더 있어. 가자. 저 잘하는데요? 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 중장님 꽤나 멋있는데? 금말이? 누구세요? 사람 맞아요? 널 구하러 왔다. 일어나. 저를 구하러 왔다고요? 설마 군인 아저씨예요? 그래. 차들이 좀 반갈중 났는데? 멀쩡한 차 한 대 있어요. 으악! 누가 봐도 수상해. 뭐야? 건들자마자 반쪽 된 거야? 이렇게. 아야. 나 참아. 뭐야. 아, 아파.
있는데? 어, 얘 아파. 난 멀쩡해. 난 무적이거든. 난 이지모드거든. 우하하 우하하. 우 비겁하다. 흥, 비겁해도 돼. 난 주인공이니까. 홀드. 경고. 중앙 핵분열로 온도가 기준 수치 이상입니다. 잔류 중에 인원이 있다면 즉시 시설에서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 바로 출발하자. 내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나비 여기까지. 짜잔짠. 에잉.